자, 11회차 남선 트리와 뭐 놀랍도록 보상은 바뀐 거 하나도 없긴 한데 항상 이제 우리 거린이 분들이 이게 최신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아주 약간의 이제 변경상 누가다 사냥터는 조금씩 바뀌는 게 있으니까 벌써부터 이 난관을 봉착하는데 남선님 대체 신규 뽑기 이벤트가 어디 있나요? 하는데 진짜 이렇게 넘겨봐도 이제 없거든요. 항상 숨겨 꽁꽁 숨겨놓습니다. 이번에 어디에 숨겨놨냐면은 거대보스 소탕작전 이벤트에 이제 숨겨놨어요. 여기서 이제 전리품 하사가 또 있어요. 전리품 하사의 맨 아래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숨겨놨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로그인 하기 전에 초보자 가이드 누르면은 또 도핑템 주거든요. 여기서 이 아래 거 그냥 마구마구 누르면은 사실 이거 하나도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내가 진짜 만약에 거상 처음 한다 하면은 이거 꼭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이템 지급 바로 가기 버튼 생겨요. 거상 처음 다운로드 받고 패치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분들 있거든요. 거상 스테이션이라고 검색하면요. 여기 블로그 내리면은 거상 스테이션 뭐 이렇게 버전이 있어요. 사실 뭐 어느 버전 쓰셔도 어차피 자동 업데이트 뜨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여기 뭐 1.41 해가지고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런선이 이거 받으면 해킹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깃허브에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이 코드를 다 뜯어볼 수가 있어요. 이 개발자 약간 그런 사이트라서 그래서 뭐 그런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찝찝하면 쓰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뜨는데 뭐 업데이트는 알아서 하시고요. 설정 누르면은 계정 설정에 이제 내가 로그인 빨리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설정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수동 패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패치가 엄청 빨리 끝납니다. 패치가 너무 빨리 했어요. 이게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처음 게임 다운 받았을 때막천몇 개, 이천 몇개 다운 받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 생략을 해준다. 자, 그럼 이제 동의 눌러서 이렇게 딱 오면은 이게 서버 선택이 뜨는데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 도시 서버 이거 빨간불 들어온 거 보이죠? 백주현. 그 다음에 이제 주황불 청룡. 그 다음이 이제 봉황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신구예요. 여기 여섯 개 서버가 이제 딱 그냥 예, 마지노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왜냐면은 그 아래로는 이 매물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추천 서버에 뭐 도핑템이랑 경험치 혜택 준다고는 하는데 내가 만약에 람선님 저 그냥 도핑 빵빵하게 받고 뭐 하면서 찍먹해 볼래요 하면은 추천 서버 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 도핑이 30일 공짜라서.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진지하게 열심히 할 거면은 저는 도시 서버 추천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백주현청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신구 서버에서 하고 있고요. 뭐 저희 서버로 오시면은 일단 저희 상단 그 중독된 람선 이제 아무 조건 없이 뭐 가입비 이런 거안 받습니다. 뭐 존댓말 안 해도 되고 인사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예 숨만 쉬면 됩니다. 딱그 정도 혜택이랑 그리고 뭐좀 시작해서 람선님 저 이렇게 시작했는데 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게 저 방송 와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약간의 지원금이랑 이제 그냥 지름길비 정도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만감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준다고 굳이 신규 서버 안 와도 돼요. 딱그 정도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최소한의 도움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캐릭터 생성을 누르면은 요렇게 8마리가 나오는데 뭐내 스타일에 따라 고르는 건안 되고요. 여기서 원래 이제 신규 뽑기 보상이 없으면은 대만 시작이 국룰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규 뽑기 보상을 받았잖아요. 신규 뽑기 보상 중에서 김유신, 뇌공, 맹호 이렇게 장수, 중서 3개를 줍니다. 3개를. 그러면은 자, 거상은 장수를 만들고 전직할 때그 국적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첫 국가 선택을 잘 해야 내가 필요한 장수를 영입해서 바로 쓸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상으로
이걸 주기 때문에 자 김유신 조선 장수야. 그럼 조선 안 가도 돼. 왜냐? 얘 빼고는 조선에 쓸만한 장수가 없어. 그럼 뇌공. 뇌공도 이제 대만 장수야. 근데 이제 뇌공 각성할 때는 국가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어? 뇌공도 다 얻었네? 그럼 대만 필요 없어. 맹호. 맹호도 대만이야. 그럼 맹호 필요 없어. 그러면은 남는 게 뭐예요? 일본이랑 중국인데 일본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남는 거 소거법대로 이제 중국이다. 중국에서 시작하면은 이제 고조요병이랑 이제 발석거 이렇게 두 마리 우리가 만화 회복에 필요한 장수를 얻고 갈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닉네임 정하시고 스탯은 올 지력으로 찍어주세요. 자 남선 11의 출격 튜토리얼 해주시고 어 뭐야 야 왜 스킬이 안 나가? 뭐야 니들 이거 뭔 버그임? 아 지금 버그가 있군요. 아 그래서 예 이거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이런 게임입니다. 일단 튜토리얼 보상으로 어 뭐야 이제 바로 늑역충을 주네요? 하지만 지금 쓰지 말아봐. 쓰지 말고 자 일단은 옥규장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옥규장한테 여기 난징 지름길 옆에 있고요. 그럼 뭐 주위 둘러보라고 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이제 마늘 사가지고 Q 눌러서 수행원에게로 누르면 바로 쭉 가지고요. 용병 여기에 증꾼이랑 우리 도술사 언니 하나 할게요. 도술사는 이제 만화 채워주는 앤데 자 이렇게 아까 그럼 신규 보상 받은 거 대체 어디 있나요? 할 수 있는데 여기 엽전 모양을 클릭하면은 여기 아이템 받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특별한 아이템을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다다 1714 전리자 도치 주막이 온건 15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단돈 3800원입니다. 단돈 3800원 스타터팩 그러면은 꼭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럼 아 람선님 저는 100원도 안 쓸 건데요.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근데 안 사면은 너무 손해입니다. 받은 아이템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일단 막 꺼내지 마시고 이게 이 게임은 본캐템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항상 본캐템 창을 깨끗하게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진짜 필요한 것만 하나씩 꺼내셔라.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 김유신이랑 뇌공 증서만 꺼낼게요. 맹호는 아직 꺼내지 마세요. 왜냐? 초반 사냥터에 아 이제 맹호는 타격저항 패시브 장수고 김유신은 마법저항 장수인데 이게 초반 사냥터에 타격 계열 사냥터가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김유신만 열심히 키워두고 맹호는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장수가 처음에 세 칸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손자병법 먹어서 네 칸, 다섯 칸 늘려 나갈 때 쓱 꺼내시면 됩니다. 당장에는 필요 없고 경험치 두루마리는 일단 다 꺼내세요. 전직 증서랑 뭐 짜보선이랑 이런 거 다 꺼내시고 뭐 환수 유물 상자 게임 설정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마우스 방식 이거는 내가 원버튼 할지 투버튼을 할지 이거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마우스 가두기 켜는 게 낫겠죠? 안 삐져나가게. 마우스 타입 이거는 취향인데 예 이거 뭐 취향껏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 설정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T가 편해 그러면 T에 스킬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고 나는 G가 편해 그럼 G에 갖다 놓으면 되고 난 W 쓸 거야. 아 W 안 되지 이제. 뭐 나는 J 쓸 거야. 그럼 뭐 J를 이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J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취향의 영역이고요. 이제 부대 지정. 부대 뭐 본캐 1번, 도술사 2번 이런 식으로 색깔 들어오게 하시면 되고요. 통합 디버프는 아직 우리한테 이제 디버프 쓰는 용병도 없고 소환하는 용병도 없고 난사가 필요한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딱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그 빠른 퇴각을 사용을 누르면은 ESC 따닥 하면은 바로 퇴각이 되고요. 그리고 스킬 사용 범위 표시는 써도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스킬 씹혀요. 왜냐면은 키보드를 눌렀다 뗄 때 이 범위가 표시를 되는 거라 그러면은 눌렀다 떼
티켓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키 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키가 이렇게 따가다가다 하면서 점점 씹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안 쓰는 거 추천하고요. 나는 진짜 뉴비라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난좀 봐야겠다 하면은 그냥 쓰시고, 그다음 키보드 스킬 사용을 하면은 그냥 키보드 마우스 커서에 있는 대로 키보드 스킬이, 그냥 스킬이 나갑니다. 그리고 스킬 연사를 이거 사용을 하면은 내가 이제 R 누르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스킬이 다다다다다 자동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투 H 표시 하면은 몬스터 체력 다 뜨고, 스킬 투명도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패스 설정. 여기 설정에 다른 유저 패스 숨기기를 체크를 해놔야 렉이 좀덜 걸립니다. 그냥 저는 다른 사람 뭐 하는지 다 보고 싶어요 하면은 뭐 체크 그냥 풀어두세요. 근데 나는 거린이는 이거 풀어두는 게 맞다고 봐. 좀 간지나는 것도 보고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일단 풀고 할게요. 어차피 뭐 렉걸리는 사양도 아니라 뭐 이거를 바로 까도록 할게요. 야 뭐야? 아내 마우스! 잠깐 님들 나 거상 마우스 사라졌는데? 아씨 잠깐만 아나 거상 마우스 사라졌는데? 이제 전투캐를 하면은 본캐만 경험치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쩌리들도 같이 경험치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 본캐한테 옮겨가지고 다 까가지고 미리 키우도록 할게요. 그냥 올생 찍으세요. 그리고 뭐 같이 뭐 경험치 먹이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이게 돈이 없어요. 소지 금액이 13,000원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싼마이로 합시다. 그리고 이따가는 제갈공명이랑 순비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은 비워두세요. 아, 지금, 그냥 이게 돈이 없어, 지금. 그래서 그냥 진꾼으로 하시고. 그리고 용병창 그대로 안 따라해도 된다. 막 이것까지 그대로 따라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 그러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인벤토리 창을 바로바로 비워주세요. 일사천리도 그냥 먹어버리고. 지팡이 두고, 그리고 이거 봉천한 귀한 보적을 상어 퀘스트 시작하는 NPC거든? 나중에 해. 나중에 하고, 이렇게 도핑템 막 주는데, 바로바로 드세요. 날개도 먹어. 그 제갈공명 줬죠? 얘도 그냥 올생 찍으세요. 얘가 이제 나중에 전직하면은 고조 유방이 되는데, 그 전직할 때돈 필요해서요. 일단 안 할게요. 그냥 이 NPC 계속 쭉쭉 따라가면 되는 거라 사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짭, 스텝들 바로 그냥 저기 멀리 바닥에 버려주시고 구슬사로 몬스터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승기현으로 전직시킬 건데 갓겜이라 이한 마리 안 잡으면은 전직이 안 돼요. 여기 난징 지름길에서 리신 가면은 장수 양성소가 있거든요. 전직을 하면 되는데 짜잔 왜 실패했을까요? 자 맞춰볼 거린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정답! 장수 3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얘가 전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명이 되는데 나는 지금 칸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서 김유신이랑 내공은 계속 키우고 이 공명신은 내가 계속 안 키워도 괜찮아요. 그럼 얘를 주막에 넣고 이제 전직을 시키면 되겠죠? 해고하라고요? 자꾸 아까 하려던 대로 준비원을 딱 전직시켜주면 갑자기 겨드랑이를 활짝 열고 아리따운 언니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어차피 이따가 또 전직을 또할 거거든요. 그냥 올생 찍으세요. 자, 이제 스타터팩 한번 기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헉! 아차!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직 컷이 150레벨이거든? 광주 마을 아래쪽에 보면은 이 설애라고 있어, 설애. 그 친구한테 얘를 이제 150 찍어야 되거든? 그럼 뭐, 억 하나 먹고, 이렇게 천만, 이렇게 하나 먹으면은 딱 돼요. 그럼 이제 152가 된 상태로, 이상징후.
축지법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조사 의뢰 하면은 이렇게 두루마리 다섯 개를 짜잔 줍니다. 이거 진짜 소중한 거니까 꼭 받으세요. 이렇게 전직 증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면은 yes 한 다음에 이러면은 다시 생겼죠. 그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100 찍으면은 더 이상 아예 안 떠요, 이 창이. 그러니까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냥 이거 바로 껴도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 뇌격성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거 굳이 이 약한 거 오래 막 무슨 양념 쳐가지고 숙성시킬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호성 끼도록 할게요. 람선이 레벨이 모자란데요? 이거 받았잖아요. 두개 먹어. 껴. 그다음에 이것도 올 지력 찍으세요. 여기 해적동굴 2층이 있어. 여기 200레벨 이하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용병도 다200 이하여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일쾌가 있어요. 유령 해골 저격수 처치하셈 하는데 경험치를 전체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 누르고 있고. 알 마구마구 갈기면 되긴 되네요. 짜잔, 이렇게 하면은 애들 경험치가 오꽤 많이 주네요. 대포병 처치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 염라대왕까지 잡으면 얼추 다 끝났고요. 이거는 뭐 람체화랑 조국구 받으세요. 람체화 이거는 공중공격 무기인데 이거를 낄라고 하면 또 이거를 벗어야 되지만, 만약에 찐호선 끼시는 분들은 이걸로 공중 퀘스트 좀 하면 되니까 아껴두시고, 이 조국구의 비검은 쓰레기니까 그냥 바로 상점에 던져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투회가 마무리 됐고요. 1시간 반 정도 걸렸.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레벨이 한 189? 아, 몬스터 잡으면은 뭐한190좀 넘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뇌공이란 애를 각성을 시켜야 돼요. 각성을 시키면은 각성 뇌공이 되는데, 그때부터 몬스터한테 3초 스턴 걸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냥이 엄청나게 편해지겠죠? 근데 이 뇌공을 각성하려고 하면은 각성석 하나랑 영웅의 영웅석 20개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조금 가격대가 있습니다. 각성석 한 개, 이거는 이제 현금 7,000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정령이라고 몬스터 이속 낮춰주는 캐시 그 정령이 있거든요? 이건 만 원이고, 그 다음에 수호부 5. 이거는 이제 이속 증가 버프 주는 부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0 음향사인데, 여기에서 중요도 순으로 하면은 강뇌공, 250 음향사, 물정 소모는 좀 나중에 해도 돼요. 자, 250 음향사는 이 디버프예요. 몬스터 저항 깎아주는 거니까 이 친구가 있어야 고급 몬스터를 잘 잡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여기 이제 거린이닷컴이라고 오면은 시세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조건 시세 확인하면서 하셔야 사기 안 당할 수 있고요. 자, 여기 250 음향사를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7일 전에 3억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3억에 살고 3억에 파는 것 같네요. 한 3.4? 근데 지금 이제 신규 복귀 이벤트 하면 가격 좀 오르거든요. 그래서 한 3억 5천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억 5천. 그럼 람서님, 이게 현금 얼마예요? 하면은, 자,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캐시라고 검색을 해. 그러면 이 막스라는 분이 캐시 2.3에 얼마 산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2.3이면은 만 원을 주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2억 3천을 준다는 뜻이에요. 나누기 하면 되는 거 맞나? 얼추 15,200원 정도네? 그쵸? 만약에 아좀뭐 이상하면은 이거 곱해보면 되지. 얼추 맞네요. 조금 모자라긴 한데. 아, 그래, 15,300원.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3억 5천짜리가 이제 현금으로 얼마인지 궁금하면은 이거를 딱그 나눠봐, 캐시 비율대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0000 올리면은 15,200, 100,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럼 15,000원이라는 뜻이죠. 아,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현질해야 돼? 최소 7,000원 더하기 15,300원. 22,300원이 필요하네요. 근데 아까 전투팩도 샀을 거 아니야? 스타터 팩 3,800원. 이거 두개 있으면 더 좋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더 고급화. 수호보 5가 4억인데, 이거 캐시샵에서 15,900원이거든? 그럼 이것도 이득인지 손해인지 계산을 해봐. 3억 6천이어야 돼.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사면은 더 비싸요, 지금. 수호보 5가. 한마디로 그냥 이거 캐시샵에서 15,900원에 주고 사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다. 제일 좋은 거. 제일 편한 거. 자, 캐시라고 검색해. 자, 그러면 이분한테 긴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막스님이, 자, 캐시 이 비율에 5만원 한 방에 구매합니다 하면은 뭐야. 2.3 비율로 5만원 사신다는 거지. 그러면 11억 5천만원 주신다는 뜻이야. 그럼 이분한테 이제 긴 말을 해. 님아, 나 님한테 캐시 팔라고 하는데, 뭐 사다 드릴까요? 하면은, 뭐 저분이 뭐 봉돌 10개요, 뭐 10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다가 거래를 드리면 되는데, 이게 거상이 캐시템 사도, 아, 여침 죄송해요. 아, 바로바로 인벤토리에 안 들어와요. 진짜 개답답하거든요. 이거를 눌러도 이 바로바로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 사장님 제가 지금 샀는데 이게 바로 안 들어와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거린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해줘요. 다 이해해 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이 중에 이제 팔리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자, 이게 여기 유기전 본캐 우클릭해서 오면은 얘한테 이제 유기전 업무 해서 템 이렇게 뭐 올리면 되거든. 근데 아, 자, 제일 잘 팔리는 거. 작업의 달인. 자, 작업의 달인. 이게 장량 까주는 건데, 지금 2,400만 원이잖아. 그럼 캐시 비율? 이게 1,000원이에요. 캐시샵에서 1,000원인데, 얼추 비율도 맞죠? 그러면 이거 한 10개 사다가 올려. 그럼 팔려요. 잘 팔립니다. 자, 사통팔 달이 지금 280만 원이야. 근데 이거 하나에, 30개가 2,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100원 좀안 되는 건데, 이렇게 더 비싸게 팔수 있어. 캐시 비율보다. 근데 문제가 있죠? 자, 이거에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맞춰봐. 좋다고 이거 그럼 1,000개 사서 올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찔끔찔끔찔끔 팔려가지고 우편 테러 당한다. 다안 팔린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다. 식량도 캐시 비율보다 비싸. 근데 다 이유가 있지. 근데 이거 좋다고 막 몇천 개 사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님 하루 종일 식량 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액 현질하실 분만이고, 그러면 좀 이제 내가 돈좀 많이 할 거다. 근데 사람들하고 거래할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불사조의 기철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불사조의 깃털이 지금 1억 3천이고,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좀 금액대가 있는 거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저작거리 밖에도 봐야 돼. 여기 본캐 우클릭하면은 좌판 검색할 수 있거든. 불사조. 아, 이게 아 람선이 무슨 캐시 하나 파는데 이렇게 복잡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공부해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거린이 때부터 이거 하는 방법을 알아놔야 나중에 다 해.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무조건 지금 숙달리를 해 놓으세요. 자, 지금 없잖아. 자, 그러면 불사조의 깃털 5,000원이죠. 캐시 비율 2.3이죠. 1억 1,500? 근데 매물 없네? 그럼 1억 2,000에 올려도 팔린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자, 그래. 불기 1억 5,000. 땅땅땅 해가지고, 예시로 보여줄게.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자, 불기 뭐 하나 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절대 겹치게 깔지 마세요. 비매너예요. 여기 이제 좌판 해가지고, 판매 좌판, 예, 불기 해가지고, 단가. 이것도 0 빼지 마라, 진짜 머저리 같이. 1억 2천. 해가지고, 하나. 하면은, 자, 1억 2천 만냥 이거 확인하시고, 제발 진짜 0 빼지 마세요. 자, 결정 눌러. 그러면 이렇게 서 있고, 그냥 님 자러 가세요. 자, 이제, 각성은 여기 한양 옆에 영혼의 숲에 들어가서,
할아버지한테 하면 됩니다. 영 공동묘지 관리인하고 장수 각성해서 뇌공 짜잔 하면은 짜 이렇게 강뇌공이 됐는데, 아 이걸로 깜빡했네. 이거 중급자 받은 거 있지? 얘한테 다 입혀버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캐는 신규 복귀 보상으로 받은 이 태왕, 찐 태왕을 입혀줍니다. 난 다다이 손도 먹고, 작업 맹호 빼고 다 썼죠?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남은 두루마리 있잖아. 이거 그냥 뇌공 다 먹여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스턴 한번 쓸 때마다 마나 1500씩 까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스턴을 많이 쓰려면 어쩌야겠어? 지력이 높아야겠죠? 근데, 나 이거 한 번밖에 못 써. 아, 다 먹여버리세요. 어차피 이거 뭐 크게 쓸 데도 없어요. 다 먹여버려. 그리고 옛날에는 마나 뭐 6000만 찍었는데 그냥 올 지력 찍으세요. 이것도 저기 가서 하면은, 자, 이제 네방쓸수 있죠? 6000 됐으니까. 이제 강내공은 올 지력이야. 이유를 알려줄게. 자, 이제 그러면, 자, 이는 이제 부대 지정, 뭐 뇌공을 선택하고 E를 누르면은 얘가 막 계속 이렇게 난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스킬은요, 이 스킬 난사는 이 용병의 마나만큼만 써. 내가 마나를 중간에 채워줘도 네 번만 써요. 왜냐? 마나 6000이잖아. 채워줘도 소용없어. 다시 E 눌러야 돼.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많이 나가게 하려고 하면 어찌하겠어요. 마나를 많이 찍으면 되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픽 하면은 파직 하면서 몬스터가 3초 정지합니다. 이래서 이제 내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3초마다 이거 어떻게 눌러? 그치? 뇌공을 1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헛손질하는 거 보여요? 아, 근데 지금 아직 만화가 적어서, 만화가 적어서 잘안 되는데, 이 친구가 만화가 이제 1 많이 넘어가면은 계속 이제 뇌전주 파직하고 걸어줍니다. 지금은 얘가 직원을 4번밖에 못 날리잖아. 그래서 연속으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만화통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걸리겠죠? 자, 이걸 이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뇌공 시작하자마자 누르고, 디버퍼 Q, 중앙에 갈기세요. 그 다음에 호선 꾹, 버튼 꾹, 그 다음에 강뇌공 파직 꾹. 너무 쉽죠? 아, 남선님, 여기서 이제 돈벌수 있는 사냥터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그냥 여기 와서 레벨업 하면서 돈 버는 게 최고예요. 지금 상황에서 거린이 만화가, 아니 거린이 만화랜다, 거린이 사냥터가 좀 많이 죽어가지고, 자, 이게 이제 좀 유자본, 예, 유자본 편이고요. 자, 이제 무자본 편으로 넘어가야겠죠. 이제 주술 비법이랑 황룡의 비늘, 황돌, 고급 항공, 중급 정수, 소분정 주는데 이게 다 6위전에 팔려요. 그래서 이제 시세대로 파시면 되고요. 여기 좀 경쟁자가 있네요. 이게 이제 거상의 입문이야, 입문. 거상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잡으면 이제 선조예요. 근데 여기는 선조의 영석 빼고는 다 똥값이라. 얘네들 아프니까 좀 조심해야 됨. 오, 뭐야. 어찌 210 찍고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면은, 이 210을 찍는 이유, 이 변곡명을 이제 본캐에 끼우고 송어인 이 컷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왕무 3층에 있는 친구인데요, 얘가 돈이 많이 돼요.
그나마 이제 뉴비를 좀 숨통 트고 돈벌수 있는 사냥터라 여기 컷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걸한 겁니다. 첫 번째로 사천왕을 정해야 돼요. 사천왕 정해서 신수 플러스 이제 기린 제작인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또 신용 등급 100을 맞춰야 됩니다. 아까 나 봉천왕 퀘스트 안한거 기억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등짝이 시작인데 자, 이거 먹어서 얘한테 가면은 뭐 신등 많이 주는 퀘스트를 막 줘요. 그러면 이제 뭐 초밥 사와주세요, 뭐 사와주세요 하면은 이거 잘 읽어가지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 Q 눌러보면은 진행 전 임무 해가지고 뭐 천년호의 시험, 아우타를 조사하라, 소림사 랄랄랄랄라 이거 쫙쫙쫙 깨서 신등 100 찍으면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송어인 진출이야. 일단은 그럼 송어인에서 이제 기린 보통 여기에서 기린 만들 돈 모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요즘에는 여기를 그냥 현질로 밀더라고요. 요즘은 현질로 미는 게 대세 픽이에요. 왜냐? 이제 기린이 싸졌어. 기린 몸값이 무지 싸진 데다가 최근에 기린 뿌리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뭐 송어인 진출이라기보다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과정이 아 거상 이런 게임이에요. 님 계속 이 게임 하실? 이런 거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나 거북공사 잡는데 재미없어. 그건 그냥 거상 접으시면 돼요. 왜냐? 이 게임은 그게 다예요. 거북공사를 잡느냐, 뭐 송어인을 잡느냐, 도사를 잡느냐. 한마디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도구로 열심히 이제 광부를 하는데 포크레인을 쓰느냐, 삽을 쓰느냐 딱그 차이입니다. 컨텐츠 그 외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돼요. 그쵸? 여기 함옥 위쪽에 보시면은 약초꾼 섭이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랄랄라 할수 있습니다. 약초꾼이 되고 싶다면 확인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감초 기술 배우기 해가지고 아, 이미 아이건 공사로 주는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약초 레벨 될 때마다 얘한테 다시 와가지고 기술 배우면 돼. 호미. 그러면 내가 만약 광부하면은 광부 곡괭이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어라, 람선님, 저는 기간제인데요. 자,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또 만들어.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그냥 뭐 람선 약초요. 해가지고 힘 찍어. 약초 많이 들어야 되니까. 자, 뭐 사냥할 필요도 없어요. 레벨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로 하는 거야. 돈좀 아까 맡긴 거 찾아가지고 호미 해가지고 장인 기술 융산 장소 이동하면은 이렇게 슝 융산으로 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인 기술 해가지고 채집 시작하면은 이렇게 호미 표시가 뜨면서 얘가 열심히 감초를 캡니다. 근데 이거를 원클라만 하면은 손해겠죠? 손해니까 이렇게 클라 복사해가지고 아까 제가 뭐 알려드렸어요? 거상 스테이션 알려드렸죠? 여기다 이제 계정 가입 두개 해. 그 다음에 약초 뭐 2호기, 약초 3호기 해가지고 얘 그냥 3개 켜가지고 약초 그냥 계속 캐는 거야. 물론 이게 돈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돈이 많이 되지는 않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우리 서버는 심지어 매물도 없네요. 아, 12시 지났구나. 12시 지나서 지금 매물 다 쓸린 것 같은데 백봉령이 이제 쪼레백 캘수 있는 약초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거 잘 나가요. 연금술 필수 재료라서 10만원. 하나 캘 때마다 10만원이야. 난또뭐 있어? 금은화. 뭐 이런 것도 다 팔려요. 그러니까 쪼레백 할수 있는 약초들도 전부 다 돈이 됩니다.